안녕하세요. GM 고려 RC입니다. 현재 제작 중인 RC 탱크는 드래곤 키트의 셔먼 M4A3 HVSS입니다. 상부 포탑 회전 터렛 기어는 폭 6mm 타이밍 벨트를 사용하였습니다. 타이밍 벨트를 포탑의 사이즈에 맞게 절단하여 부착하였습니다. N206V 30rpm 모터를 사용하여 포탑을 회전시킬 것입니다. 화이트 원형링은 포탑이 분리되지 않도록 프라봉으로 부착하였습니다. 포탑 회전 N20 모터의 위치입니다. 타이밍 벨트는 온라인으로 구입하였습니다. 타이밍 벨트는 택배 비용보다 저렴해서 구입할 때 많이 망설였습니다. 주행 모터는 6V 63rpm N20 모터를 사용하였습니다. 고장난 컴퓨터 그래픽 카드에서 방열판을 추출하여 사이즈에 맞게 절단하고 N20 모터에 양면 테이프로 부착하였습니다.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작업을 편리하게 방열판을 제거하겠습니다. 기어박스는 프로판을 겹쳐서 만들었습니다. 앞부분을 고정하는 소재는 투명 아크릴판으로 부착하여 개방감을 나타냈습니다. 톱류 기어의 사이에 있는 것은 프라 파이프입니다. 톱니 기어는 온라인으로 구입하였습니다. 드래곤 키트를 구매한 이유는 HVSS 서스펜션이 스프링으로 구현되기 때문입니다. 국내 판매하는 곳이 없어서 해외 직구로 구매하였습니다. 아카데미 과학의 슈퍼셔먼 M51 하체 및 HVSS 서스펜션입니다. 서스펜션의 구현 없이 로드힐만 회전하는 고정형입니다. 그래서 서스펜션의 구현이 가능한 HVSS 키트를 별도로 구매하였습니다. 한 개 조립해 봤는데요, 50% HVSS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스프링으로 서스펜션의 기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개의 로드휠이 상하 움직임으로 서스펜션의 기능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래곤 키트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컨트롤 보드는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2-3만원대 RC 탱크를 구입하여 추출하였습니다. 기어박스 위에 장착할 예정입니다. 생수병 뚜껑을 스피커 올림통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구매한 RC 탱크에 포함된 4.8V 배터리입니다. 1:35 스케일의 셔먼 전차에는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기둥 모양의 배터리를 별도 구입하였습니다. 상부와 하체부를 부착해 보겠습니다.
배터리의 여유 공간이 보입니다. 상부 배터리 윗부분의 키트를 열고 닫을 수 있게 하여 배터리를 넣고 뺄 수 있게 만들 예정입니다. 드래곤의 고무트랙과 아카데미 과학의 고무트랙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검은색의 고무트랙은 아카데미 과학의 M51 슈퍼 셔먼입니다. 바닥면에 착 붙지 않고 꿀렁꿀렁합니다. 반면에 드래곤의 고무트랙은 바닥면에 착 붙어 있습니다. 드래곤의 고무트랙은 중심선에 사각 모양의 키트를 하나하나 접착제로 부착해야 합니다. 주행 중에 접착된 중앙의 사각형 프라모델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아카데미 과학의 고무트랙은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드래곤의 고무트랙은 소프트하고 아카데미 과학의 고무트랙은 하드합니다. 같은 고무트랙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여러분은 어떤 고무트랙을 선택하실 건가요? 바깥쪽의 트랙 디테일은 아카데미 과학이 좋아 보였습니다. 트랙을 연결할 때는 아카데미 과학의 트랙이 편리하였습니다. 메탈 트랙은 회의 직구로 별도 구입하여 조립하였습니다. 장점은 무게감이 있고 실제 탱크 같은 느낌을 나타내줍니다. 단점은 적지력이 높으며 구매 비용이 비쌉니다. 제작 중에 있는 장갑차입니다. 이렇게 프로판을 사용하여 새로운 디자인의 장갑차나 탱크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제작 중인 셔먼 전차 M4A3 토크를 시험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